잘 먹겠습니다. 야, 이거 존나 맛있겠는데? 이거? 들어가 있는 거? 내 스타일인데? 양배추 하나도 없고? 와, 치즈 들어가 있네? 괜찮은데? 맛있는데? 근데 좀 약간 밋밋하다. 뭐가 없다. 뭐가 하나 빠진 느낌이다. 야, 어제 내가 새벽인가 방송 다 끝나고 이제 진짜 배가 너무 고픈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제 카드에 4,900원이 있었는데 4,900원이 있어서 담배 하나 딱 사니까 와 씨 반응속도 개지럽다. 딱 담배 하나 딱 사니까는 500원 남는 거야. 400원 남는 거야. 아직 400원 남아가지고 와 근데 방송 끝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야. 다 집에 가가지고 다 집에 가고 이래가지고 밥 먹을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와 큰일 난 거야. 그래가지고 와 어떡하지, 이거 시켜 먹을 수도 없어. 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기 무엔터 단톡방에다가 2시쯤인가 김치찌개에다가 삼겹살 먹으러 갈 사람 딱 이렇게 치니까 한 2시간 더 기다렸어. 답장이 한 명도 없는 거야. 답장이 한 명도 없어.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씨발. 이거 왜냐면 밥을 얻어먹어야 되잖아.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. 그치, 새벽에 누가 있냐. 근데 흥민이가 딱 답장 하나 해주더라. 맥키미 형이랑 국밥 먹었지롱 이렇게. 아 그때 다 자고 있지. 그래가지고 아 어제 저기 그 뭐냐 또 존나 슬프게 신라면 하나 너구리 하나 딱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. 하나만 먹으면 배가 안 차잖아요 여러분들. 그래가지고 그 두 개 쓱 까먹었어. 끓여 먹었어. 아 존나 빡치더라 진짜. 쓱 까먹었다. 여러분들 이거 신메뉴거든요?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뉴라고 적혀있더라고. 와 아 그래? 와 나 못 먹겠다. 뭔가 좀 약간 우리나라 맛이 아닌데 이거? 무슨 맛 나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때 나 딱 그 생각 났어. 그냥 전 원초적인 표현을 할게요. 저기 태국에서 저기 태국 여행 갔을 때 태국 밥 먹었는데 제가 저거 그 뭐냐 그걸 못 먹어요. 저 존나 센 거 뭐지 형님들? 향신료 존나 센 거? 고수 맛 나가지고 내가 태국 음식을 못 먹었어. 근데 딱 그 맛 난다. 진짜로. 딱 그 맛 난다. 와, 나 처음 딱 먹고, 와, 깜짝 놀랐다. 나 태국 온 줄? 와. 차라리 치즈 스틱이 훨씬 맛있어. 치즈 스틱이 훨씬 맛있어요, 여러분들. 치즈스틱이 훨씬 맛있어. 아 근데 베트남 쌀국수가 나 저기 봄이랑 한번 처음 먹어봤는데 그거 맛있던데 형님들? 난 좀 약간 막 고수 들어가 있고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아씨 별로 선호 안 했는데 쌀국수 맛있던데 여러분들? 베트남 쌀국수? 요즘 유행이라고? 아 그래? 아 맛있더라. 그러니까 베트남 쌀국수 맛있더라. 똠양꿍도 맛있어? 그래? 외국 음식 중에서 존나 맛있게 먹었던 게 그때 홍대 가가지고 봄이랑 먹었었는데 그 멕시코 음식인가? 근데 뭐야 지금 왜 했었냐 짜증나게?
어, 타코, 타코. 어, 그 진짜 맛있던데, 여러분들? 어. 타코 개 맛있던데? 아직 해 안 떴는데 뭔 소리야? 해 떴는데? 나는? 어, 타코 맛있더라, 진짜. 그 타코 그 싸먹는 거 뭐야? 그거 뭐라고 하냐? 그 하얀 색깔 있잖아, 형님들. 어. 그 싸먹는 거 그걸 뭐라고 하지? 아, 또띠아. 어, 또띠아에 조금 구워가지고 같이 먹으면 개 맛있더라. 갑자기 쌀국수 개 먹고 싶다. 와. 아, 쌀국수 대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야겠다. 안 되겠다. 와, 씨. 아, 너구리 저기 그 뭐냐 오늘 사왔거든. 나는 방송 잘 되면 그날 내 라면 끓여 먹는 게 내 삶에 진짜 어 뭐라고 해야 돼? 낙이야, 낙, 진짜. 어제 라면 개맛있더라. 응. 내 삶의 낙이야, 진짜. 일주일에 라면 몇 번 먹냐고? 나 일주일에 다 먹는 것 같은데? 어. 무조건 한 번은,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먹는 것 같은데? 진짜로? 봉준아, 어,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. 봉준아, 어차피 이 새끼 방송 끝나면은, 어, 그거 먹는다. 랍스터 먹는다. 진짜. 아, 그건 맞지. 어. 응? 아, 근데 여러분들 진짜 라면이 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응. 그리고 좀 약간, 좀 더, 자극적인 라면을 원한다? 그러면 한 2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저기 승리 있는 아오리 라면 그거 무조건 먹으러 가. 그치, 라면은 진짜 배신 안 해. 아, 근데 진짜 맛있어. 근데 좀 호불호 있더라, 형님들. 호불호 있던데 난 진짜 맛있던데. 나 이번에 저기 그 뭐냐 일본 가면은 진짜 라면집 한 다섯 군데 들려가지고 라면 존나 먹고 와야겠다. 그 여러분들 같이 먹어요, 여러분들. 나빠 갈 테니까. 아니 나 일본 가서도 존나 빡세. 오사카에서 내리는데 저 도쿄에 흉가가 있어. 그래서 오사카에서 낮방하다가 저녁에 도쿄로 옮기고 나서 아침에 저기 차 타고 온가 뭐 하여튼 기차 타고 혼자서 오사카 다시 와가지고 비행기 타야 돼. 혼자서 해야 돼, 혼자서. 아니, 나 좋댔어. 나 혼자서 도쿄에서 오사카 갈 수 있으려나? 혼자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. 모르겠네. 그 자세히 안 물어봤다. 팡이가 갑자기 오빠, 뭐 오빠 혼자 갈 수 있나 이러면서 막 그러길래 그냥 자고 있어가지고 어어어 갈 수 있어 그냥 이랬는데.
잠시만. 와 씨발 계속 때렸다. 와 신라면 있네. 어, 아, 물 너무 많다. 한 개 끓이는데. 아, 그냥 먹을까? 그러니까 왜 그 오사카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. 일단은 물어봐야겠다. 내일 네, 자세히 물어봐야겠다. 아, 나 지금 돈 존나 아깝았는데. 아, 큰일 났네. 아, 나 어저께 정확하게 250 썼어. 개빡세다. 근데 뭐 또 재밌으면 됐어. 아, 또 거북이니 하나 생각 왔습니다. 아, 근데 재밌으면 됐어요. 상관없어. 내가 막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막 진짜 엄청 말도 안 되게 잘 벌었는데 예전에는 잘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막 피파 현질하고 그랬었어. 그땐 저 오지게 적자났었지. 근데 지금은 상금으로 재미 뽑는 마인드가 아니라 그 뭐냐 배봉수 오는 사람들 다 하루 방송하면 그만큼 버는데 그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상금 높이는 거지. 뭐 상금 높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더 재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네, 맞잖아요. 왕중왕전은 좀 약간 저기 그 뭐냐 뭐 스마트컴이나 이런데 물어봐가지고 스마트컴 배 배봉수 왕중왕전 뭐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말해가지고 그 지원되니까 상금 지원되니까 아프리카 배 배봉수 이렇게 해도 되고 좀 지원 한번 물어봐야겠다. 왜냐면은 그런데 지원 받으면은 상금 더 크게 걸 수 있잖아. 왕중왕전 한 300이나 500. 맞죠? 그리고 또 서수기 사장님께서 한번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정도 지원은 아니더라도 한번 물어봐야겠다. 근데 좀 약간 오늘 좀 약간 그 뭐냐 댓글 공지 보고 좀 서운했어.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. 아니 난 요즘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오늘 방송 안 한 것도 아니고 점심 방송 하고 나서 저녁 방송 안 한다고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라고도 또 생각을 했고 또 그 뭐냐 좀 잘할 때는 댓글 안 달아주고 못할 때만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는 존나 섭섭하더라 진짜로. 아 아니 그 배봉수 잘 끝나가지고 그때는 댓글 100개도 안 달렸거든. 근데 쉰다고 하니까 댓글 400개 달리대. 와 존나 섭섭하대. 공지를 아 근데 공지는 내가 늦게 써서 그래. 근데 아 맞아 내가 공지를 늦게 썼다. 미안하다. 아 공지를 너무 늦게 썼지. 한 2시간 늦게 썼나 맞지? 아 내가 자가지고 아 진짜 미안하다. 아. 3시간이야? 아 내가 잠이 들어버려가지고. 햄버거 세트 처먹고 또 처먹고 있냐고요? 처먹는 게 삶의 낙이야 진짜. 어떻게 보면은 막 그 다이어트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저녁에 막 야식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.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먹는 것 때문에. 근데 난 그런 거 전혀 없어. 타요 미안하다. 빨리 먹을게. 미안하다. 근데 밥은 말아야 되는데 타요도 대지니까 이해해줄 수 있지 않나? 타요도 그 느낌 알텐데.
개웃기네. 솔직히 배봉수 철구가 레전드였지. 철구기로 아무도 못 깬다 당분간은. 근데 난 이번에 랭커전 할 때 깰 것 같은데 모르겠다. 만약에 못 깨면 진짜 철구 형은 진짜 미친 거지, 맞지? 어, 보여준 거지 진짜. 정말로 정말 보여준 거지.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왕중왕전 나와도 진짜 누가 우승할지 몰라. 그렇게 되면 정말 어 존나 왕중왕전 개재밌을 것 같은데. 나는 이게 좀 약간 내가 컨텐츠 짜더라도 이게 막 과연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막 이렇게 어 분분하잖아. 근데 왕중왕전은 존나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왕중왕전은 개재밌을 것 같아. 왕중왕전은 여러분들 딱 이 코인 그대로 하면 낫지, 맞지? 왕중왕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, 일단 배봉스는 뭔가 좀 약간 자리 잡힌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. 7번 했는데 7번 다 2만 명이 넘었다 하더라고요. 네. 아, 진심으로 좀 약간 고정 컨텐츠가 하나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진심으로. 네. 그래서 진짜 배봉스에 대한 애착도 있고, 먹고 살기 힘드네. 봉준님도 먹고 살기 힘들죠? 아니요, 저 진짜 잘 먹고 살고 있는데요. 네. 저 진짜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어요? 네. 야, 형님들 타요 보고 미안하다고 밥 하나만 만다고 좀 해줘. 어. 미안해, 미안해. 근데 저기 그 뭐냐 길을 뭐 옹호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음주운전 좀 많이 한 건 너무 심했지. 그거는 진짜 자기만 그 뭐냐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큰일 나는 건데 그건 진짜 아니죠. 그게 한 번이 아닌데. 나는 당연한 거지만 진짜 맥주 조금만 돼도 당연히 대리부르거든요. 그거 다 당연한 거잖아요, 맞죠?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. 왜냐면 가깝다고 막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, 안 걸린다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. 그러면 안 돼.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진짜. 그래, 음주운전도 버릇이야 진짜. 음주운전도 버릇이야. 왜 안 씹어 먹냐 개새끼야. 씹어 먹는데? 씹어 먹는 건데. 맞아, 씨바 운전하면서 채팅창 보는 것도 어 진짜 어떻게 보면 죽음이지. 그걸 했지 내가. 미친 새끼지. 항상 후회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 방송 한다니까. 오늘 MS의 3-4위전이잖아. 아니 MS가 아니라 AS. 어, 아이씨 항아리 게임 하고 나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아. 어, 오늘 경민이 걸로 할 거야. 아, 하나팬가 고맙습니다. 네. 홍구가 강은비님이랑 컨텐츠 방송 하고 싶다 했다고? 하겠냐, 이씨! 강은비님이.
아 근데 강은비님 방송 봤는데 와 진짜 농담 안 하고 뭐 라디오 보는 것 같던데. 엄청 잘하시던데 방송. 진짜로. 난 좀 약간 뭔가 힐링되고 싶다. 어 그러면 강은비님 찾아가. 목소리도 좋고 뭔가 라디오 듣는 것 같아. 진짜 괜히 연예인이 아니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짜로. 너 페북 쪽에서 35만이던데 뭐 또 뭐가 35만이야? 뭐가 35만인데? 최근에 뭐 35만 찍혔어? 뭔데? 뭐? 존디가 35만 찍혔다고? 진짜? 존니 부른 거 35만 찍혔어? 나 스타 됐다고? 진짜? 언제 그렇게 됐대? 미안하다. 다 먹었다. 타이어 가자. 다음에 가자. 38만 찍혔다고? 진짜로? 야 그거 좀 줘봐. 구라라고? 아이 뭐야 이씨. 페북 보고해도 돼? 오케이 타이어 알겠다 고맙다. 야 링크 줘봐 얘들아. 링크 줘봐. 내 페이지에 있다고요? 내 페이지에 있는 건데 어떻게 35만 찍혔대? 어떻게 그렇게 찍혔대? 내 페이지 걔 드봇 페이지인데 아예 없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실화야? 38만? 구라 아니냐? 어 진짜 조회수 38만이네? 뭐야 이거 왜 33만이야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뭐냐 이거? 잠시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야 타이어 가자. 페북은 알다가도 모르겠다. 아씨. 페북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. 야, 근데 아직도 페북 하는 사람이 있어요, 형님들? 나 인스타만 하는데, 나 페북 안 하는데.
아, 많아? 아, 진짜? 아니, 페북, 그, 저기 그 뭐냐, 광고 때문에, 와, 스트레스 받아가지고. 뭐만 하면 광고, 뭐만 하면 광고, 댓글에 다 광고. 그래가지고, 와,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.